안녕하세요.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요. 덱 유니버셜이라고 이게 이제 핸드피스 또는 뭐 스케일러 또 3A 시린지 같은 거를 좀 효율적으로 원래 우리가 오토클레이브를 해도 사실 수간 안에 세척은 잘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척, 소독, 그리고 멸균까지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서 또한 15분 만에 할수 있는 거라 많이 쓰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신제품이 한 1년 반쯤 전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대한민국 1호로 일단 설치하게 돼서 너무 저도 기쁘고요. 자, 그러면 뜯어볼게요. 네. 요거는 체크클리닝 킷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니트람 오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한국에서 정식 판매 명칭은 니트람 레볼루션이라고 판매를 한대요. 근데 제품 자체는 그냥 덴츠브라시로나의 덱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핸드피스랑 스케일러 팁 같은 거를 고정할 수 있는 리드를 이제 꽂는 곳이고, 작동부 있고 그렇네요. 이제 설치하면서 작동하는 것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났네요. 네. 저도 사용법을 좀 배워야 되니까 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피스 먼저 준비를 하셔서, 네. 여기 하이스피드가 지금 실은하고 4개가 되어 있고요. 네. 꽂으신 다음에 핸드피스의 방향은 중앙을 향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라이트 상관없이. 네, 라이트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뺄 때는 하이스피드는 똑같이 그냥 빼시면 되고요. 네. 로우스피드는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누르고 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핑크리드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이제 RFID가 삽입돼서 뭔가 이제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꽂으시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설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법은 시작 버튼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네. 간단하네요. 시작을 하게 되면 남은 시간이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아... 이제 외부 세척은 지나갔고요. 이제 내부 세척. 보시면 사실 물이... 습관 세척할 수 있는 소독기가 없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그냥 외부만 세척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설치자도 3분 모드로 하는 거고, 시간은 우측에 남은 시간입니다. 예. 15분 30초. 네. 20분 정도 걸리는 거, 쿨링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이게 쿨링까지 포함해서 22분입니다. 네, 22분. 네. 두 번이 열렸고요. 그러면 다 끝난 거죠, 그냥. 네, 다 끝난 겁니다. 상태에서. 네. 원래 이제 홀더에 넣고 다음 거 이제 껴서 다시 이게 끊어서 다시 이렇게 놓으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놔도 되고. 네. 그 전 거는 무조건 이렇게 세워놨어야 돼요, 전혀. 네, 안 넘어진다고. 네, 안 넘어진다고. 늦은 시간에 설치랑 또 간단한 교육이랑 또 촬영하시느라고 이제 사실 뒤에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좀 더 잘 써보고 나머지 하얀 리드랑 뭐 다른 폴더 나오면 그거까지 사진 찍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쯤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요 화이트 리드라는 게 도착을 했고요. 또 리드를 꽂아놓을 수 있는 이런 스탠드도 같이 주문을 했거든요. 철판인데 비싸네요. 그리고 아직 덴마크에서 만든다고 메이징 덴마크 찍혀있는데, 어쨌든 이제 핑크리드는 우리가 이제 핸드피스용해서 사실 이거 어댑터 고르는 게 사실 되게 고민되고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핑크리드 하나 더 구입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최대한 채워서 돌려야 되는데, 이게 또 로우랑 하이 이제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이 맞지 않으면 또 낭비도 되고 또 돌리기도 좀 귀찮아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로우반, 하이반 이렇게 구성했는데, 하나는 거의 로우 다 해서 하나는 하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거의 안 쓰셨대요. 안 쓰셨대는데, 이렇게 이제 스케일러 핸드피스랑 뭐 3A 같은 거를 또 소독할 수 있는,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항상 오토클레이브 돌리면 뭐 표면은 잘 세척이 되는데 안에 이제 수관 있는 데까지 소독이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덱을 쓰는 이유가, 당연히 이것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이것도 지금은 우리가 시도나 핸드피스, 스케일러 핸드피스 4개, 3A 2개 이렇게 구성했는데, 결국에 또 하나 더 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안에 이제 수관까지 세척을 잘 하고 또 소독까지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핸드피스도
벌써 이제 쓴 지 한 3주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그 원래 에어스프레이 부분 나오는 것들도 예전에 조금씩 뭐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뚫어지고 막히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더 물도 많이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요 화이트 리드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리드를 꽂을 수 있는 스탠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꽂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세 개까지가 딱 자리인데 또 얘는 굳이 저거 없이도 이렇게 잘 세워져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굳이 뭐 이걸 얘를 꼭 사셔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올해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병원 안에 이제 소독 관련된 걸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다른 장비들도 많이 사고 했는데, 혹시 이제 고민하고 계시면 이 신제품이 기존보다 좀 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도입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